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이신 이윤석 교수님 저희 불교방송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윤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 모신 것은요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쓴 조선시대 불교 통사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 다카하시 도루 교수님의 이조불교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신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다카하시 교수는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한번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카하시 교수는 경성제국대학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는 그 1903년 네. 대한제국대 조선에 와가지고 교사로 초청을 받아서 조선에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합방 이후에는 총독부에서 그 촉탁 뭐 이런 곳으로도 근무를 하고 네. 또는 지금 경기고등학교라든지 대구에 있는 학교들에서 고등학교 교장도 하고 네네. 그러다가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이 창립되면서 네. 조선문학 담당 교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1939년에 퇴직 이후에는 네네. 1940년에 해화전문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해화전문학교 하면은 오늘날 그 동국대학교의 전시 그렇습니다. 예. 불교와 인연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패전 이후에 이미 그 당시에 뭐 70 가까운 나이인데 네네. 그 일본에 돌아가서 후쿠오카에서 어느 대학에 잠깐 근무하다가 1950년대에 천리교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네네. 일본에서는 텔리교라고 하는 예예. 천리교에서 운영하는 천리대학교의 조선학과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선학에 가장 권위 있는 인물로 자타가 공인을 했던 것이죠. 그 시대. 그래서 거의 뭐 73, 4세. 이때 가서 학과를 개설해서 아. 십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많이 활약을 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지한파 교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한파 그러면 그 한국을 잘 아는 네. 사람, 한국과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네. 말이니까 뭐.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조선 문학을 공부하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불교 분야도 연구를 하시게 되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맨 처음에 조선 문학을 가르친 과목들을 쭉 보면 네네. 대부분이 사상사, 사상사, 그 유학, 불교 네. 이런 그 사상사를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자연히.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인물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가 네. 1929년에 나온 책이 이조 불교.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제 그 책을 번역하신 거고요. 아, 그렇죠. 저는 불교 문외한이지만 그 제가 필요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도 뭐 한국 문학을 전공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불교 쪽 연구를 하시게 되었나 봅니다. 뭐 연구라기보다는 그 저는 한국 고전 문학이 전공입니다. 아, 한국 고전 문학. 네, 네, 한국 고전 문학 중에서도 특히 그 한글 소설. 예. 예를 들면 홍길동전, 네네. 춘향전 이런 것이 그 제 전문 분야인데. 네. 뭐 특히 그 홍길동전의 작자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허균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허균이 아닙니다. 아하. 허균이 아니고. 예예. 뭐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당시에 서민 작가가 지은 것이죠. 아 그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허균으로 알려져 왔는데, 예예. 그렇게 허균으로 알려져 오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예예. 바로 다카하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다카하시 교수님. 네. 아하. 다카하시 교수가 네. 처음으로 홍길동전의 작자는 허균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뭔가 좀 잘못 알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경성제국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쳐 나왔으니까 그 제자들이 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건 뭐 약간 여담입니다. 네. 그런데 다카하시 교수님이 낸 이제 이조 불교 이 책이 오늘의 주제가 될 텐데 네. 그 선생님께서 이 책을 그렇게
번역까지 하시게 된 그 사연이 좀 궁금합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한국 고전문학하는 사람이 예. 왜 그 어려운 불교를 번역하느냐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네네, 네네. 제가 그 다카하시를 연구를 예. 하게 된 그 계기는 예, 예. 다카하시가 셜리대학, 텔리대학에 있을 때 제자인 오다니 교수라고 네네. 있는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분하고 제가 친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예예. 그래서 그분이 가끔 그 다카하시 교수의 그가 자기한테 남겨주고 간 자료들을 보여주곤 했는데 네네.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 가면 그 가운데 보니까 경성제국대학에서 강의할 때 쓰던 강의 노트. 네네. 그러니까 옛날 강의는 그 강의 노트를 쭉 읽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 노트를 몇 번 보여줬는데 너무 그 초소로선 예. 매우 어려워서 읽기가 어려운 그런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예. 그냥 구경만 했는데 네네. 그분이 돌아가기 얼마 전에 그 자료 전체를 저한테 주셨어요. 아하. 이거 좀 연구 좀 해라. 네. 해달라. 자기는 뭐 못하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국으로 전체 가져와가지고 아, 연구를 하면서 예예 다카하시 연구를 시작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논문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네. 이제 번역까지 하시게 된. 그래서 이조불교도 번역이 오. 불교계에서 돼 있나 그러고 봤는데 아직 네.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몇 년을 기다리다 아니,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넘게 했습니다. 아 겸손한 말씀이시고요. 자, 이 이조불교 네.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쓴 조선시대 불교 통사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더 여쭙겠습니다만은 네. 당시에 다카하시 교수가 조선불교 통사를 이렇게 서술하고 책으로 내릴 당시에 변변한 이 조선불교 역사책이 잘 없었다고요? 뭐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능화 선생이 낸 책이. 그 있지만 그 네. 책은 물론 한글 한문으로 돼 있고 아 조선불교 통사 그렇습니다. 네네. 그 한문으로 돼 있고 그 근대적인 역사 서술 방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전문가들이 있지 않고서는 뭐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거의 없다고 그렇구나. 얘기할 정도였는데 네네. 참고할 수 있다면 이능화 선생 책 정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다카하시 교수님의 책이 또 굉장히 귀한 조선불교 역사를 알려주는 이제 책이 될 텐데 저희는 지금 그 3.1절을 앞두고 아, 네. 과연 이 다카하시 교수님의 이 저작이 얼마나 객관적인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한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보통 보면 학자에게 나라가 있느냐 네. 스님에게 나라가 있느냐 오로지 객관적이고 진리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이제 이제 평가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나라를 위해서 또 일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또 반대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다카하시 교수님의 책이 어떤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현재 다카하시 교수를 비롯한 뭐 대부분 일제시대 식민지 시기의 그 연구자들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그 평가가 박하죠. 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연구하거나 또는 예. 식민지 총독부를 위해서 또는 본국인 일본을 위해서 이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어느 정도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식민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철저히 그냥 빼앗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식민지 총독부라든지 식민지의 관료라든지 식민지의 일본 연구자들이 조선을 위해서 연구를 하거나 조선에 유리한 내용을 얘기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네, 거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면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내용 전체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이냐. 네. 그냥 막 거짓말로 얘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네네. 한국은 나쁘다든지 이렇게
불교만 한 것이냐. 네네. 그런 건 구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일제시대 불교와 관련해서요. 네. 가장 비판적인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사찰령이거든요. 아, 예, 예. 네. 그것에 의해서 이제 조선 불교가 상당히 그 외색화되었다. 아, 뭐 예.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다카시 교수님의 서술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사찰령을 다카시 교수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아마 사찰령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이랬을 때 문면에 나와 있진 않지만 다카시 같은 사람들이 그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네. 한국에 대한 당시 조선이죠. 조선 불교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서 조언을 했을 텐데 네네. 그 내용이 반드시 조언한 내용이 부정적인 예를 들면 한국 불교를 나쁜 곳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네네. 사찰령에서 최초의 각 사찰의 본사나 말사나 간에 주지는 반드시 비구가 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1926년에 가면 각 그 본사 말사 할 것 없이 사법을 바꾸면서 비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게 되죠. 네네. 대처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 그건 사찰령과는 사실은 거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사찰령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네. 국내 각 사찰에 승려들 자신들이 주지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처승도 가능하다고 자기들이 집어넣은 거죠. 뭐 그런 거를 한번 조금만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긴 네. 하니까 사찰령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중에 그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네. 그 다카시 교수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적인 불교를 강제로 이렇게 조선에서 행하도록 이렇게 시도하려는 것은 예, 대단히 통쾌한 일이다. 그러나, 예, 그러나가 또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일본 불교의 수많은 종파의 대립이라는 폐단을 또다시 조선으로 옮겨서 이 한 종파로 통일되어 있고 이 흠이 없는 이 조선 불교계로 하여금 혼란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모르는 말이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 조선 불교의 부활을 일본 승려의 손에 의하는 것보다 조선 승려에게 맡기면 더욱 용이하다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카시는 여하튼 학자거든요. 네. 학자이기 때문에 그 총독부에 통치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일본식을 한국에 딱 갖다 그냥 막 그 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너무 멍청한 짓이다 정치인들이 네. 그런 비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선 종교는 조선의 불교는 조선 불교인들에 의해서 그 개혁이건 뭐 전승이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 외국인 일본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총독부에서는 좋은 점수를 못 받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이조 불교 이 책이 주제니까요. 네. 전체적인 구성을 보니까 네. 조선 전체 500년의 불교 역사를 크게 한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네. 대개 세 가지 시대. 뭐 세 가지로 분류를 해도 되고 둘로 분류해도 된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도 했는데 네네. 그 대체로 뭐 그 시기적으로 분류를 그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초기에 완전히 그 불교가 찌그러들어 버리는 단계. 네네. 그래서 고려 시대하고 조선 초에 많은 그 종파가 있었던 것이 그냥 선교 내지는 하나로 그냥 통합되어 버리는 과정. 그렇죠. 이것을 아주 중요한 계기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태조부터 네. 그 연산군까지 직전까지든지 초기 네. 불교로 그렇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조부터 네. 인조부터 해서 그 뒷부분 네. 전쟁 그 임진왜란 뭐, 예, 임진왜란 예. 이후 그리고 이제 또 말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시대별로 네. 그 특징과
또 그 시대에 논의됐던 얘기를 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조선시대 초기 불교에서 예. 교수님께서 뭐 특별히 말씀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실까요? 뭐 다 잘 알려진 거니까요. 네네. 뭐 그 초기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불교가 유학자들 특히 이제 정도전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네네. 정도전에 의해서 그 불교를 완전히 배척하고 유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임금 중에서도 몇 분은 그렇지 않고 불교를 계속 옹호했죠. 네네. 그러나 그게 2기 직전 2기인 연산군 이제 다카하시 불류에 의한 2기인 연산군 무렵까지 가게 되면 이제 거의 그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유교로. 네. 그런 단계에서 초기에 관련한 이 다카하시의 논의 가운데는 김시습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했다는 게 저는 흥미 있었습니다. 네. 김시습을 보통 유학자로 판단하고 지금 현재는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은데 다카하시 교수는 완전한 승려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설잠. 그렇죠. 스님이죠. 네, 네. 스님으로 평가해서 그 유학자보다는 그 이 김시습이 승려라는 쪽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쭉 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저로서는 제일 흥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분야의 서술이 네.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양이 많이 배분이 됐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또 많이 한 면도 있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조선 불교가 힘들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도첩제라든가 네. 승과가 이렇게 폐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고 언제 다시 부활을 했다가 다시 폐지가 되는지요? 초기에는 계속 그 승과가 있었죠. 경국대전에도 네. 명확하게 네. 승려들은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네, 네.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쭉 그 승과가 있어서 선발을 하다가 네, 네. 연산군 무렵에 폐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폐지가 됐다가 그래서 이제 뭐 승려들이 굉장히 어렵게 처지가 됐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보우스님이 나와가지고 네. 승과를 다시 부활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서산대사나 삼명당 같은 분들이 활약을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네. 대단한 그러니까 보우스님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 아, 책에서는. 그렇군요. 네. 뭐 나중에 안 좋은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이제 그런 이제 당시에. 그렇죠. 그 네. 문제도 뭐 다카하시 교수가 언급한 바로서는 네.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보우의 그런 어떤 정치적 활약이 네. 많은 사람들에게 고려를 연상시킨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약간 그 페이스를 좀 조절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그 얘기도 책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해서 한국불교는 뭐 호국불교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임진왜란 시절에 활약을 하신 이제 스님들의 역할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다카하시 교수는 어떤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요. 매우 긍정적으로 다룹니다. 아. 그게 재밌는 게 네. 자신이 일본 사람인데 네. 일본과 싸우는 그 승려들의 모습을 아주 긍정적으로 아.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예. 이 책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높이 평가하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스님에게도 나라는 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임진왜란 후에 이제 불교가 상당히 이제 그 기울게 되는데 네. 특히 그 도성 출입 금지 같은 거는요. 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가 봐요. 아닙니다. 네. 그 도성 출입 금지 문제도 네. 언제인지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 중간에 보면 뭐 비구니 스님들은 자유롭게 왕래했던 것 같고. 네. 네. 비구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도 거의 19세기 돼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네. 앞두고 이제 도성 출입이 해제가 되면서 네. 뭐 굉장히 그 도움을 받은 느낌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또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런 평가도 또 있단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네. 일본인 승려들이 도움을 줬다. 뭐 그러나 그런 도움도 있지만 자생적으로 승려들 스스로 이렇게 노력한 바가 있다 그랬는데 이 책에서는 네. 일본 승려들의 어떤 계획적인 이 의도에 의해서 한국 조선 승려들을 그 도성에 출입하도록 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슈화시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일본 승려들이. 아, 자기들의 어떤 공을 내세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을 네. 위해서 일본 승려들이 계획적으로 만드는 어떤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보면 불교가 부침이 있었지만 네. 상대적으로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건 사실이고요. 물론입니다. 네, 특히 후기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네.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그 백곡 천흥 스님의 이 간패석교소. 네. 그 상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떤 마지막 불교를 살리기 위한 네. 어떤 정말 그런 간절한 그런 염원을 표시한 네.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카하시 교수는 이 책에서 백곡 천흥 스님의 간패석교소를 네. 대단히 높게 평가했고 예, 예. 그 이러한 그 상소문이 올라갈 수 있게 된 네. 상소문을 쓸 수 있었던 계기로 네. 많은 스님들이 유교 지식인들 내지는 유학자들과 긴밀히 그 어떤 연대를 만들어낸 것. 네. 특히 그것은 실력을 통해서 네. 글 쓰는 실력을 통해서 유학자들과 교류를 한 것이 네. 이런 그 상소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네. 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게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여기 피력을 했는데 네. 그것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스님들이 네. 유학자들과 교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연구를 계속한다면 네. 그런 자료들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저희가 일부 아는 것은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네. 그 초희 스님 네. 하고 뭐 친교된 네. 뭐 그런 정도 일부 좀 아는 정도 뿐이거든요. 지금 그 조선시대 문집들을 보면요. 네. 조금 이름 있는 분들의 문집에는 스님들과의 교류 내용이 없는 그 유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 제가 보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 연구자들에게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연구해 보세요. 꼭 좀 연구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앞으로는 연구가 지금 뭐 연구 인력이 적으니까 그런데 네네. 앞으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유학자들과의 관련 그건 마치 뭐 일방적인 것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당히 대등하게 그 교류했던 문제들을 네. 자료를 많이 찾아내서 연구를 한다면 네. 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되는데 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네. 일본에 대한 연구가 좀 약한 거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잘하는데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잘 못한다 뭐 이런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일본 전체의 학문적 수준과 네네. 한국 전체의 학문적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일본은 이제 벌써 이미 서양 학문을 받아들여서 한 지 오래됐고 네네. 이제 한국은 뭐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제 또 해방 후에는 미국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시기가 적 뭐 아무래도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좀 더 축적이 되고 연구자가 많아지면 뭐 그거는 극복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카하시 교수님도 그랬지만 우리 이윤석 교수님께서도 이 한국 고전 문학을 연구를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또 불교 분야에 대한 연구도 이렇게 아울러 하시게 됐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교과서나 이런 데도 보면 불교에 대한 서술이 너무 간략하고 좀 그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건 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불교 공부를 뭐 따로 한 건 아니지만
대학교 때, 학부 때. 네. 동국대학교 원희범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교수님 계신데. 아, 제 은사이시기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반갑습니다. 석사 과정에. 아, 그러세요? 예. 그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 철학과에 불교 철학 강의를 나오셨는데. 아, 그렇군요. 저도 가서 이제 강의를 한 학기 들으면서. 예. 뭐, 대단한 열광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들으면서 뭐 벌써 46, 7년 됐는데. 네. 그래서 불교에 관해서 정말 몇 번 자주 여쭤봤어요. 아, 예, 저는 탁구 학생인데도 아, 예, 예. 그 가서 여쭤보고 그러면 아.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근데 어렵더라고요. 예. 이게 선생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네. 학생들은 잘 못 알아듣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잘 뭐 제대로 하지 못했죠. 네. 그렇게 불교 공부를 잘 못했지만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해보는 거죠. 네. 아, 이런 불교가 제대로 잘 그 연구도 잘 돼 있고 해서 초중등학교에서도 잘 가르치고 이렇게 됐다면 아마 내 연구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홍길동전에 보면 네네. 그 승려 얘기도 나오고 불교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거의 해석을 지금같이 이조불교를 지금 일찍 읽었다면 네네. 아마 다른 해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야, 이 정말 교수님처럼 이렇게 석학이신 분들께서 불교적인 소양이 일찍이 있었더라면 정말 우리나라의 또 학문적 업적이나 성과도 또 다른 정말 커다란 족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책을 두껍게 또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한국 불교 역사에 또 다른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그 책을 내시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인터뷰를 이제 하고 계신데 좀 소감은 어떠세요? 이 책이 좀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계시고 또 공감도 얻었으면 하는 마음도 계실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 책을 번역 해서 읽으면서 한국 불교뿐 아니라 불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할 때 대체로 그 불교의 원리 내지는 불교의 교리를 먼저 쭉 설명을 하는데 그렇죠. 교리나 문화, 역사. 예. 네. 부처님의 일생부터, 시작해서 쭉 그 뭐 고진멸도 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도 한 뭐 중요한 방법이고 그렇죠. 전통적인 방법이겠지만 네네. 역사를 한국 역사에서 불교는 어떤 시기였나를 가르치거나 배움으로써 네네. 오히려 훨씬 더 쉽게 불교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군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이 단지 부처님 말씀 가르침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도 아울러 그 연구가 될 때, 같이 살펴질 때, 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불교는 무엇이었나, 특히 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불교는 무엇이었나, 이런 것을 잘 그 배울 수 있다면, 네. 불교도 더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뭐 그 화쟁이라는 용어가 네.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또 지향해야 할 가치로 네. 이렇게 그 거론도 되고 하는데 뭐 말만 화쟁이지 실제로 그런 마음 태도로서 행동으로서 나가는 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도 특히 더 그렇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쉽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어떤 어떤 인식의 혁명 네. 내지는 어떤 그 몸의 혁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말만 부두선을 하는 게 저희 중생들의 보통의 삶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혹시 뭐 불교 종단 네. 안에 이렇게 혹시 건의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까요? 아, 제가 그 감히 그런 거는 없는데 한 가지만 네네.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 그 다카하시가 해와 전문학교 교장이 됐을 때 든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 생각은
이런저런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네. 다카하시를 회화전문학교 교장으로 영입한 것은 당시에 한국 불교계입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명한 일본인을 영입해야 되겠다. 네네. 그런 생각 때문에 불러온 것이지 다카하시가 내가 거기 가겠어 또는 뭐 총독부가 네. 다카하시를 거기 회화전문 교장으로 시켜라 이런 낙하산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한국 불교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막 해내려고 한 노력이다. 네. 그게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가 1940년도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인데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당시의 스님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조 불교 전체를 번역하면서도 조선시대 불교 그 엄청난 탄압 속에서 네네. 지금 현재 이게 다 그 유산인데 그러면요. 이걸 남겼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경외감 뭐 이런 거를 넘어서는 네네. 거의 뭐 공포스러울 정도의 그 외경 네. 이런 것을 그 느낍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그 BBS 불교 방송 같은 불교 매체에도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그저 네. 불교 방송이건 불교 매체에서 네네. 공부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 좀 더 그 힘을 써주시면 네.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시고 네네. 이래 주시면 전 고맙겠다. 그냥 연구자니까 꼭 네네. 불교 연구자가 아니라도 네네. 불교도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예전보다 훨씬 그 학문적 수준도 많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자 끝으로 시간이 돼서요. 우리 이윤석 교수님 뭐 정년퇴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교수님의 그 인생의 비전을 듣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뭐 특별히 제가 뭐 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아, 연구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세상이 돼야 된다. 연구자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게 제가 갖고 있는 그저 뭐 신념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소박한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학자들 특히 전문가끼리는 이렇게 그 대화도 되고 토론도 잘 되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전문가끼리도 참 그 대화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화라는 게 세분화가 되니까 네. 아주 좁은 분야를 그 열심히 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불교에도 관심 갖고 뭐 다른 종교도 관심을 갖고 사회에도 관심을 갖고 이러면서 연구들을 할 수 있으면 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윤숙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연세대 국문학과 이윤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